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부산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아래쪽 지방에 지금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 아래쪽에 계신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 무사고로 좀 안녕하시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뭐 테레비 뉴스에 보니까 연일 물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좀 조심들 하시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 10월 4일 10월 첫째 주 경마가 열립니다. 뭐 9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렸는데요.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였습니다.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또 안 좋은 날 좀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안 좋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위로를 갖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철의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빠이 한번 깨졌던 거, 죽었던 거, 그 실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패자의 그런 기분, 조철이 다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의미로 좀 올려드렸는데 재밌게들 좀 보셨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유튜브 조철 채널에 매주 월요일이면 우리 저 이 박사하고 오영렬 기자하고 라이브 방송을 매주 월요일 8시 반에 하고 있으니까 자 그거 꼭 참고하십시오. 그 안에 지난주 이번주 경마장 안에 소식 같은 거 다 제일 먼저 나판에서 제일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경마장 소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반에 하는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 꼭 참고들 해주시고 참가들 해주시고요. 자, 뭐 항상 말씀드리는 마필이지만 조철스타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항상 좋아요는 먼저 한 방씩 좀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 조철의 유튜브 회원님들이 대부분 연배들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뭐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50대, 60대가 조철의 회원층을 보면 한 80% 이상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모바일에 유튜브 계정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 구독만 해주셔도 조철이 벌써 3,000명이 넘어갔을 건데 아무튼 유튜브 계정이 없는 분들은 옆에 뭐 PC방이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자 유튜브 계정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금방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줍니다. 꼭 만드셔갖고 이게 유튜브 계정이 있어야 조철 유튜브에 댓글도 쓰고 채팅 참여할 때 채팅에 글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쓰고 하니까 계정을 하나 좀 만들으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꼭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0월달 첫 주 경마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튼 부산 주로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포화주로 불량주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자,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베팅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6, 8, 10 3, 5, 6, 8, 10 제주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중후반부에 있습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항상 매주 그렇지만 조철의 제주경마 한방 한방 완짱완짱 기가 막히게 갖다 꽂고 있습니다. 부산 과천도 물론이지만 특히 제주경마 조철의 승부처 그 다음에 일반경주에서도 적중이 잘 나옵니다. 자, 제주경마 꼭 신경들 좀 써주시고
자, 오늘 부산경마는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승부는 첫 번째 승부 3경주 하나고요. 나머지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전부 인기 1위가 불안한 딸라박스 대가리 경주입니다. 자, 원래 월초경마가 조금 배당이 좀안 나오는 대끼리 흐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흘러왔는데, 자, 요번 10월 4일 첫 번째 10월 초 경마는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도 있었고 마필이 적체 현상이 좀 있으면서 각 마방 각 기수의 승부 의지도 지금 만땅이고, 자, 배당이 또 만만치 않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철이 달라박스가 기대대로 좀 선전을 해준다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4일 금요 경마, 부산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일반 별정 B형 경주고요. 레이팅 50점 이하, 혼합 4군, 시네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9조 김영간 마방에 2억 5천짜리죠. 8번 마. 금화 캐벌리 데뷔전에서 역시 우리도 뭐 놓고 한구라 때렸는데요. 데뷔전에서 덜커덩 늦발을 하면서 야 이것도 X 됐구나, 조졌구나 했는데, 자, 마필의 기본 능력 역시나 달고 나오면서 취입으로 갔다 입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우승은 못했지만, 자, 이번 경주 우승하면 되죠. 유현명이가 능검을 받았었는데, 1분 01초였습니다. 발주가 그렇게 빠르진 않으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마필들이 요번에 선행 갖다 조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전에 늦발을 해서 그렇지. 자, 8번 마, 금화 캐벌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쌍벅식 대가리다. 자, 배당을 노려도 이걸 빼고 노려야지. 이걸 놓고 노려야지. 8번 금화 캐벌리 부러지는 배당으로 노리는 거는, 단돈 만 원도 여러분들께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추입니다. 자, 8번 마 금화 캐벌리를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후착에 다섯 구멍 정도가 뚫릴 겁니다. 1번 맨오브톱부터 해가지고, 2번 예스페어, 4번 투투 리즈, 5번 슈퍼산타, 7번 소모치고. 자, 요거 신마 3마리에 기존 마 2마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8번 마 금마 캐벌리라는 강대가리에 서로 붙여먹자고 들어올 놈들인데, 자, 그 중에 1번, 2번, 4번, 5번, 7번, 자, 1, 2, 4, 5, 7인데,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3마리를 꺾어버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여러분들께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당연히 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으면 분명히 짭짤한 환수에 짭짤한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완장으로 갖다 꽂아버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8번 마 금화 캐벌리 놓고 시원하게 완장으로 한방 지져먹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300 별정 C형이고요. 자, 이거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자, 이거 5경주부터는 이제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의 1300m. 자, 10번 마 와일드가이죠. 3조 5문식이네. 뭐 최근 열심히 타고 있는 김어수가 타고 있고, 자, 이 마필이 프랑스와 기수가 7월 달에 3차겠죠. 상대가 좀 덜덜하고, 직전에 좀 방해받은 것도 있습니다. 경주 전개할 때. 자, 외곽에서 갈고 선취 무빙을 뜰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훈련도 열심히 해놨고. 자, 이게 아마 대가리판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딱히 믿을 만한 마필도 아니다. 뭐 물론 약한 편성 만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놓고 때릴 만한 강대가리, 대가리 팔릴 만큼 믿고 때릴 그럴 마필은 아니다. 자, 이런 판단이시기 때문에, 자, 5경주 달라박스 요놈을 때리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가는데요. 자, 후차권에도 많이 팔립니다. 안쪽에 1번만 마스턴부터 해가지고 2번 그랜드캡틴, 4번 뷰티풀아이, 5번 원더풀아이, 5번 원더풀 히트, 6번 맥스파워, 7번 닥터그리머까지. 자, 요거 10번마 와일드가이를 놓고도 한 6구멍 정도가 팔리는데, 자, 10번마 와일드가이를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제가 언급해드린 마필들 중에서, 자, 요번에 찬스를 맞은 마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가 딱 걸렸다. 자, 이놈도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10번마 와일드가이 같은 이 정도 마필이 대가리 팔리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 이번 경주 국산 육군, 쌍승식 머리까지 한번 때리고 가면서, 승군할 놈,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렸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일단은 뭐 10번마 와일드가이에다 한방 때릴 예정인데, 10번마 와일드가이가 인기 대가리가 부러지면 나오면서 배당, 터트리는 배당까지 아울러서 먹을 수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국산 육군 1300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와일드가이가 대가리가 아니다. 네, 그놈을 이길 쌍승식까지 역상으로 노릴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두 번째 승부처 5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이제 중반부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또 씩씩하게 한방 날아가는 상한간방 때리러 가는 첫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9번마 티스비입니다. 아, 프랑스와 기수가 직전경주 선행 조져가지고 이빠이 끝걸음 거의 다 섰는데 그걸 3차기 못 땄습니다. 얘가 잘 뛴거 보다. 자, 요번에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어갔는데 경주거리가 16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유리한 형국 아니냐. 아, 뭐 얼핏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 어차피 이 마필은 선행 가도 끝걸음이 항상 불안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쪽에 지금 진겸이가 기승을 한 4번만 마쿠원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자, 얘가 옆에서 갔다 비비고 안쪽에서 찌르고 나가면 자, 9번만 티즈비 대가리로 팔리고는 부러질 수 있는 그림, 저는 50% 이상 부러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마 티즈비, 자, 뒤로 돌려놓고요. 뒤로 돌려놓고 결론적으로 지금 4번마 마쿠원, 9번마 티즈비, 9번 4번, 4번 9번, 자, 요거 두 마리가 대끼리 가는데, 자, 결론은 우리는 대끼리 막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인기 1, 2위짜리 뭐 9번, 4번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철이가 욕 먹겠습니다. 9번, 4번, 4번, 9번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도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분명히 둘 중에 한 놈은 뿌려준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거 두 놈이 갖다 비비는 사이에, 자, 우리의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자,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딱 전개 편성 딱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놈과의 적정거리 만났고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9번 4번 9번 티즈비 4번 마크윈 요놈이 때려잡으러 간다. 자, 요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조철이 6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데, 자,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상한가방 첫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때리러 갈테니까, 자, 부산 6경주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20장 벤싼데 상한가 때리러 간다. 자, 메모해 놓으시고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규슈 마주협회 교류 기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4군인데 대가리 상금이 4275만원 4300만원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300 부산 8경주는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여기 기분 좋은 마필 나오죠. 7번마 히든 샷건. 자, 직전 데뷔전에서 우리가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안 팔렸었죠. 덜 팔리고. 자, 남들이 덜 볼 때, 자, 우리는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자, 직전에 입상을 하니까 이번에 대가리 팔립니다. 어? 자, 직전에 리차드 기수가 그야말로 최적 경기하면서 잘 뽑아줬습니다. 2주 만에 출주하는데 경기 거리도 1000에서 지금 1300으로 늘었고, 뭐 직전 경기 물론 취입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늘어난 경기 거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 자, 신마들은 뛰어봐야 합니다. 자, 요번 경주는 직전에 덜 팔릴 때 우리는 메인 승부에 대가리 놓고 메인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지만, 자, 이번 경주는 7번 마 히든 샷건. 자,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보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히든 샷건이 인기 1위 맞냐, 이거죠? 인기 1위 맞냐? 니가들 뒤졌다. 요번 경주는 7번 마 히든 샷건이 아니고,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 새로 올라온 요 7번 마 히든 샷건 같은 거는 한방 날릴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이 훈련시도 빡빡 갈아놨고, 자, 규슈 마지협회 교류 기념, 자, 대가리 상금은 요 놈이 먹는 거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이번 경주는요, 배당이 어차피 중간에 붕 뜨게 돼 있어요. 예,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가리 맛권만 잘 잡으면, 시원하게 이것도 한 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인기 1위, 7번 마 히든 샷건, 많이 팔려라. 제발 많이 팔려라.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다가, 거기에다가, 7번 마 히든 샷건에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자,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 배당으로 한방 갑니다. 자,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는 거죠. 자, 7번 마 히든 샷건, 부러지는 그림으로 보면서, 자, 두 번째 메인, 부산 팔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부산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부산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6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들으십시오. 물론 3, 5, 6, 8, 10 승부처 5개 중에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6경주, 8경주, 10경주까지 자금 조절 잘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요번 10경주가 제가 6, 8, 10 중에 가장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0경주 메인, 혹시나 앞전 경주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자, 10경주에는 한방 때리면 이거 무조건 한 구라 때리는 겁니다. 자, 10경주까지 꼭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 10경주는 조철하고 꼭한배 타고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국산 3군 16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10경주가 보면요,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 이것도 붕떠 있을 거예요. 자, 1번 원더풀 라이언부터 2번 오룡, 3번 글리터, 4번 샤키샤키, 6번 스톤골드, 7번 닥터시크, 8번 명심파워까지. 자, 뭐한 두어 마리 빼고 5번 끝판 부스터나 9번 BKCA 정도 빼는데, 자, 5번 끝판 부스터도 재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임성실이까지 태워놓고, 자, 이것도 무시 못하는 백판입니다. 자, 꺾어봐야, 최근 하향세 보였던 9번 마 BKCA 하나 꺾고는, 자, 나머지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요 중에는요, 조철이 주중에 관심만 올려드렸던 3번 마 글리터도 출전을 했죠. 오경환 기수. 자, 김영관 마방의 3번 마 글리터.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죠.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올려드린 조철의 관심만은 대부분 다 대가리 놓고 때리죠. 그런데 자, 이 마필은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줄어든 경주 거리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또 깝깝하게 생겼어요. 이거 대가리 놓고 가기가 좀 깝깝하다 이겁니다. 배팅권에는 물론 꺾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직전 경주에 좀 끌리면서 아쉬움이 남았고 착차도 없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마 글리터 아마 이게 현장에서 대가리 갈것 같아요. 조철이 관심만 올려드렸고 직전에 끝걸음 분명히 보여줬고 요새 오경환이 또잘 타고 있죠. 이게 거꾸로 대가리 갈것 같은데, 자, 잘 됐습니다. 3번 마 글리터 조철이 올려드려서 더더욱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이건 고의가 아니죠. 자, 3번 마 글리터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이번 경주에 1600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일단 앞선 나가는 게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1번 마 원더풀 라이언, 6번 스톰 골드, 7번 마 닥터 시크, 얘네들 전개가 좀 유리해져 있고, 3번 마 글리터가 외곽 2반매, 3반매 물고 들어간다면 자, 이놈도 가능하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2번 마 오령이나 6번 마 스톰 골드도 직전 경주 스톰 골드 상대 마필들이 좀 셌죠. 자, 8번 마 명심 파워 역시도 요하니스 기수가 느닷없이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외곽에서 붙어갖고 얼레벌레 꽂힐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대가리 하나에 완짝 막건이 이미 조철 계산에 딱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3번 마 글리터가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거기 1번 원더풀 라이언, 1번, 3번 이런 마필들이 대길이 갈것 같은데. 자, 3번 마 글리터가 대가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전에 초반에 무리했던 놈, 직전에 좀 아쉬웠던 놈. 자, 요번 경주 한방 노리는 달러 박스.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요 식경주가,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마무리 선물해드릴 세 번째 메인 승부. 꼭! 요거 자신 있는 메인 승부기 때문에.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자, 식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무조건 간다. 자, 뺀스한테 때리러 간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식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교차 또 기분 좋게 때려 먹으러 가야죠. 제주 2경주하고 4경주. 자, 두개 골랐는데. 자,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 자, 제주마 5등급 800m. 자, 대가리 놓고 후차 또 야물게 한방 찍어 먹는 경주입니다. 제주교차는 오늘 두 경주 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 네, 적중을 우선으로 가는 경주로 메인 승부, A급 승부 잡았는데요. 자, 5번 마 미래 황제입니다. 데뷔전 2연승 널널하게 때리고, 자, 이번 경주 5등급으로 이제 승군전 맞았는데,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죠. 하지만, 자, 제주마 5등급이라 그래봐야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한 놈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까지 무조건 대가리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휴가 탄 5번 마 미래 황제. 자, 데뷔전부터 등짝, 궁합도 다 맞춰봤고, 약한 상대 만났고, 제가 볼때 이게 앞방 때리고 나갑니다. 자, 문제는 6번 마 일대 신화인데, 자, 얘가 대길이 갑니다. 자, 그죠? 5번, 6번이 아마 대길이 갈 겁니다. 한 서너 배갈것 같은데. 자, 현장에서 한 4배 이상 나오면 이건 받치기 이상 값어치가 없다. 강수환이가 탔는데 계속. 자, 이 마필은요, 전개가 꼬인 게 없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이고, 8월 16일 날한번딱 들어왔는데, 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팔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요 일대 신화 중간에 낑길놈 한 마리가 조철 눈깔에 띄어 있기 때문에, 자, 6번 마 일대 신화는 잘해야 받치는 마권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5번 마 미래 황제를 놓고, 짭짤한 아나짜리, 배당이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요,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12배에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아나짜리. 남들이 안 봅니다, 이거. 왜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조철이 공부, 준비, 복귀 다 하고 하는데, 아마 기승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요놈이 갖다 붙이는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12배에서 15배 보고, 주력으로 한 방, 짭짤한 배당, 뭐, 주력 한방 10배 넘으면 한방 나오는 거죠. 자, 제주 2경주. 5번 마 미래 황제는 대가리다. 대끼리 팔리는 6번 마 일대 신화는 약하게 본다. 거기에 붙여 먹을 아나짜리 한 15배짜리 찍어 먹기 한 방. 짭짤하게 주력 한 방으로 완틀로 갖다 꽂을 테니까요. 자, 5번 마 미래 황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 제주 메인, 또 룰루랄라, 제주 상한가 때리러 가는 제주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이거 제주 4경주에 직전 9월 20일 날,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백판이었습니다. 조철만이 메인 승부, 18.3배 나왔죠? 자, 바로 원유일의 1번 마 백호번개가, 그때 당시 대가리에 붙여서 이게 백판이었는데, 이제 대가리 팔립니다. 멋지죠? 남들 하나도 안볼때 조철이 그걸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렸는데, 1번 마 백호번개. 자, 이번에 대가리 팔리죠. 원래 한번 때려 먹은 놈은 두번 연속
들어오기가 힘들고, 특히 제주는 그렇죠. 그런데 조철이 요놈을 메인으로 때려 먹은 게, 계속 걸음을 숨기고 있던 게 조철 눈깔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메인으로 한방 때리자 그랬었는데, 직전 경주 취입도 뭐 요만큼 코차 목차로 이착을 했지만, 자, 이번 경주는 상대 마필들 약하고, 이제 원유일이가 요 마필 어떻게 타내는지 알죠? 자,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조금 마필이 중간에 진로가 답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취입으로 때리고 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입니다. 자리 잡기도 좋고, 동거리 1000m 타고, 자, 1번 막 백호번개 대가리입니다. 메인 승부에 달라박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것도 지금, 뭐, 이놈저놈 후차권에 많이 팔립니다. 2번 마 호승거울부터 해가지고, 5번 마 전국왕, 6번 불멸의 신화, 7번 장백행진, 8번 인기최고, 9번 탐나불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이 팔립니다. 10마리 중에. 대가리 빼고. 야, 이거, 요번 경주요. 평균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되고, 이건 무조건 한방 걸렸습니다. 자, 1번 마 백호번개 놓고, 어차피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권 갈 겁니다. 인기 1위권이 가지만 다른 마필들하고 다른 마필들도 이놈저놈 엇비슷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점배당 대가리는 팔릴 것 같진 않아요. 평균 배당이 평균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도.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예치권 20장 상한가 때리러 가는 제주 교차 경주는, 자, 제주 4경주에 1번 마 백포번개를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 메인 한방 상한가에 이어서, 자, 요번 경주도 연타로 1번 마 백호번개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예치권 20장 벤시한대 제주 상한가 4경주입니다. 자, 꼭 메모들 해 놓으시고, 제주 4경주 상한가 승부. 자, 현장에서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까지 해서, 자, 10월 4일 금요 경마,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예상방송 금요경사 금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쳤고요. 자, 일단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립니다. 자, 초반 첫 번째 승부가 3경주입니다. 3, 5, 3, 5, 6, 8, 10, 3, 5, 6, 8, 10. 제주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특히 메인 중에서도 최대 강하게 보는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 꼭 여러분들이, 요거 10경주는 여러분들이 꼭한배 타셔야 됩니다. 3, 5, 6, 8, 10 제주 2경주 4경주 메인 승부 6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 4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유튜브 이제 다 보시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두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드리고, 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잊지 말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10월 14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